가 빨리. 여긴 왜 오자는 건데? 나 오늘 이대희 미팅 있는데 순태가 꽉 냈어. 그러니까 네가 머릿수 좀 채워라. 미팅? 됐어, 너 혼자 해. 너 지금 가면 니네 할아버지한테 네가 나 괴롭힌다고 이른다. 지난번에 나랑 싸웠다고 된통 혼났던 거 까먹지 않았겠지? 어, 얘들아! 여기! 요즘 미팅할 땐 이게 유행이래. 난 남자 1호, 얜 남자 2호. 기억해? 빵빵! 여자들은 남자 2호의 첫인상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남자 2호는 남자 1호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 야, 니네 어제 음중에 주얼리 나온 거 봤어? 남자 2호는 모범생이다. 그는 지금 이 자리가 재미없다. 임시완, 넌 가수 누구 좋아해? 너도 재하 좋아해? 재하? 제국의 아이들 몰라? 어, 난 재하 중에서도 특히! 재하가 아니라 제국의 아이들이라고 해야지. 열심히 공부한다를 열공, 베스트 프렌드를 베프. 이렇게 아무 때나 말을 줄이면 언어순환에 도움이 안 돼. 남자 2호는 표준어를 구사한다. 그는 전국 등수 40등이다. 시끄러워! 너 교육방송 찍냐? 야야, 니들 요즘 게임 뭐해? 이거 해봤어? 어, 헐 대박! 너 벌써 이거 다 깬 거야? 와, 진짜! 여자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남자 2호만 모르고 있다. 진행 선배가 전화를 안 받네. 촬영 중이겠지. 그나저나 저녁 사기로 한 사람 왜 안 와? 아, 한 선배는 라디오 녹음 끝나고 바로 온댔어요. 아이고,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어, 저 이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요? 특별히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드세요. 박 부장님, 많이 드세요. 네? 아, 다행이다. 난 또 석제 시간 되는 건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네. 진짜 수상하단 말이야. 아, 왜 자꾸 하선배를 챙겨요? 내가 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김 PD님이 아까부터 석진 씨가 허튼도 쓸까 봐 안 좋부절이시거든요. 석진 씨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런 거였어? 아, 아니에요. 석진 씨 제 타입 아니거든요. 아니, 하선배한테 무슨 약점 잡혔죠? 뭔데요? 혹시? 아니라니까?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석진 씨만 챙겨? 아, 그래, 이상하잖아요. 언제야, 석진 언니 말해봐요. 그래요, 말해봐요. 말하지 말랬는데. 저기 실은요, 석진 씨가 말이에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가서 함께 도시락을 먹는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대충 하고 집에 가지. 왜? 도시락 혼자 먹을까 걱정되냐? 남자 이유는 네 걱정이나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그럼 나부터 선택한다. 여자들이 움직인다. 의외의 결과다. 여자 이호님도 출발해 주세요. 남자 1호에게 여자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 남자 2호는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세상 모두에겐 짝이 있다. 신발도 짝이 있는데 남자 2호만이 혼자다. 남자 1호는 반에서 꼴찌고 남자 2호는 전국에서 노는 수재다. 그러나 연애는 성적순이 아니다.